TV의 TV. 고가의 슈퍼카를 타고 달리는 기분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게임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레이싱 게임의 대명사 EA의 니드 포 스피드 노리미트의 슈퍼카를 만나볼까요? 스바루 BRZ, BMW M4, 포르쉐 911 등 슈퍼카를 타고 신나게 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로켓 버니, 666 커스텀즈 등 제공되는 부품을 이용해 나만의 드림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일본산 튀너카인 2001 미쓰비시 랜서 에보 6와 2002 닛산 실비아 스페갈이 새로운 레이싱카로 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랜서 에보 6와 실비아 스페갈을 타고 진행되는 패스트 레인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우승자에게는 블랙리치 스프릿 이벤트의 새로운 에디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니드 포 스피드 노 리미트에서 커스터마이징된 드림카를 타고 꿈의 레이싱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 리얼 레이싱 3에서는 보다 현실감 넘치는 레이싱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포드,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벤츠 등 유명 제조사의 차량을 14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 인기 지역의 17개 트랙이 게임 속에 구현돼 유저들은 실제 레이서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소개할 게임은 게임로프트의 레이싱 게임 아스팔트 에이드 에어본인데요. 리얼 레이싱, 니드 포 스피드와 함께 손꼽히는 대표적인 레이싱 게임입니다. 페라리, 쉐보레, 아우디, 람보르기니 등의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고요. 유저들에게 슈퍼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특히 파리와 도쿄 등 실제 도시를 배경으로 한 트랙을 만들어 색다른 레이싱을 제공하는데요.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베니스의 수로를 따라 슈퍼카를 운전하는 기분, 바로 아스팔트 에이드 에어본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슈퍼카와 함께 신나는 레이싱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